다음 주에 또 전략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다음 주에 대비를 해야 할지 미리 보기로 시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헤르메스 탁의 김시은 팀장과 다음 주 시장 준비를 해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일단 이번 주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살펴봐야 할 것들도 많고, 기업 실적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어떻게 다음 주에는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여전히 시장 같은 경우엔 변동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실제로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군월 물가가 좀 오히려 둔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CPI는 무난하게 끝났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크게 흔들렸던 가장 큰 요인이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올랐다는 점인데 국채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동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지 혹은 내려가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 증시에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수급적인 공백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특히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 선물 현물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특히 옵션 만기일 지나고 선물 같은 경우가 세일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공백에 의해서 아무래도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적인 상승의 흐름보다는 종목별 장세를 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쪽에서 큰 부각이 나오고 있고 방산이나 원유, 천연가스, 곡물 이런 쪽에서의 섹터만 움직였지 그외 섹터에서는 유의미하게 테마단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난 주말 사이에 한번더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조금 무난하게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올 수밖에 있는 특히 증시를 크게 뒤흔들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많이 끝났습니다. CPI도 끝났고 고용지표 발표도 끝났고 FOMC 10월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만한 모멘텀 자체가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대비해서 3분기에 실적이 좋은 섹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당장 이 종목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100%를 매수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은 어쨌든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고, 이 주변 시장 주변에도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일 다음 주에 시장에서 저희가 그래도 좀 주목하면서 살펴볼 만한 업종, 섹터,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3분기 실적 잘 나오는 섹터 이런 쪽에 좀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엔터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변압기 이런 쪽도 있는데 오늘 흐름도 보고 최근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물론 종목별로 조금씩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 3거래일 연속적으로 빨간 불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화장품 섹터에 좀 수급이 몰릴 요인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이번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섹터의 상승 요인 중 하나도 리포트 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리포트가 좀 좋게 나오면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실적 같은 경우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선별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화장품 섹터를 봤을 때 화장품을 좀 집중적으로 보느냐 혹은 화장품 ODM 쪽으로 보냐 이렇게 좀 갈릴 수가 있는데 최근 화장품의 트렌드를 보면 아무래도 좀 화장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디 브랜드라든지 좀 유명한 브랜드보다는 최근에 유행하는 립스틱이라든지 립틴트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색조를 하고 있는 ODM 이런 쪽에 집중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에다 조금 더 붙이게 된다면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국 같은 경우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수 소비 같은 경우는 좀 미비할 가능성이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지금 잘 찍히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 진행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조금 더 집중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화장품 섹터에서 종목을 골라볼까요? 다음 주에 저희가 월요일에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네, 뭐 대표적인 화장품 ODM 기업이고, 그렇죠. 뭐 기초 색조라든지 뭐 바디 뭐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강점이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이 1분기,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오면서 부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네.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크게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3배 넘게 성장한 한 360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의 강점이 미국 쪽에서의 매출 성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도 인그루드랩이라는 종목을 갖고 온 적이 있어요. 인그루드랩을 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선크림이라든지 선케어 매출이 견고하게 나와지고 있고, 특히 선크림 시장 자체가 시장 성장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국 실적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잡았을 때 북미 그리고 실적 이렇게 보시면 코스메카 코리아 계속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매수가를 좀 봤을 때 차트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 중요한 라인대를 뚫었습니다. 이전에 고점 라인대 형성한 라인대를 뚫고 오늘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좀 내려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전에 이 라인대에서도 목표 주가가 약 4만 원 정도 하는 그때 최고가 부근에서도 목표 주가 4만 원일 때 하는 리포트가 발행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 지금 같은 경우 4만 7천 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방이 좀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물대를 깼는데 그럼 가격 전략 바로 알려 주실까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3만 2천 원대까지 좀 분할적으로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 보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4만 원대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 본다면 3만 8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만 7천 원 라인대를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 실적도 잘 뒷받침되어 있고 최근에 추세도 좋은 종목으로 코스메카 코리아를 선정을 해주셨고, 다음 주에 저희가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